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비뱅그로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 각종 스킨들을 얻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 스킨 중 하나인 메카 백상아리, 그 녀석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메카 백상아리만 만나러 가봅시다. 타이거 샤크. 타이거 샤크 외모가 조금 바뀐 것 같다. 이게 바로 예전 백상아리의 모습이고, 오리지널 백상아리에 이어서 메카 백상아리.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 스탯을 살펴보시면은 체력이 462에 데미지가 81이거든요? 크로노사우루스랑 비교를 해보면, 와, 크로노사우루스가 왜 이렇게 세? 크로노사우루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얘가 속도가 빨라서 그런 건가? 메갈로돈! 체력이 6400에 데미지가 330입니다. 와우. 그렇다면 오늘이 메카 백상아리로 메갈로돈 그대로 아그작, 와그작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봅시다! 렛츠고! 등치가 좀 큰가? 아닌가? 똑같은가? 이거 메카 백상아리가 덩치가 조금 더커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일단 이 메카 백상아리 생김새 한번 보시죠. 우와! 완전 로봇 그 자체예요. 와! 이 가운데 이거, 여기서 만약에 레이저까지 나오고 가면은 대박이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원작 파괴겠죠? 물고기 시대 끝이 도래했다. 일단은 백상아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물고기에 속하기 때문에 키우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가볍게 에피타이저로다가 티타니크티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 제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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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일로 와. 물어 제끼는 힘이, 아, 와, 너무 좋아요. 확확확 확. 한번 물면은 놔주질 않아. 오, 순식간에 2레벨 흉폭한 메카 백상아리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저기 또 맛있는 고등어 한 마리 있네요. 얘는 그대로 보이자마자 뭐라 제껴 뭐라. 와, 한 방이야. 단한 방. 물고 흔들어 제끼면은 그대로 고기가 되어버리는 마법. 야, 이집 티타니크티스 맛있네. 이집참 잘하네요. 루아 바로 물어 제낍니다. 아, 역시 정면으로 싸우면 안 돼요 얘는. 어, 야, 빠져. 옆으로 물어야 되는데? 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잘못 물었어! 놔라! 오케이! 빠져나가야 돼! 아! 자, 다시 한번 뒷공민으로 조심히 가가지고 물을게요. 물어! 임마 물어 이 자식아! 한번 물면 절대 놔주지 않는다고 확확확! 한번 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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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예! 일단 뭐 백상아리 좀 가볍게 클리어 했고, 다음 지역으로 또 이동해 봅시다. 아, 이거 진짜 한번 레이저 한번 써보고 싶다. 어떤 그리냐면은 레이저 발사! 저 그래도 상어계 2인자 백상아리입니다. 메갈로돈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1장이었다고요. 그리고 백상아리가 개조를 거쳐서 메카 백상아리로 다시 재탄생했기 때문에 그 포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와. 아직 그 메갈론한테 걸리면은 바로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배가 보이면은 바로 빠스러 나도록 합시다. 메가 백상아리가 와서요. 아이고, 우리 프로그나토드는 제가 맨날 그냥, 뭐야? 둘다 죽은 거야? 어? 피의 전쟁을 치렀나? 아니, 이런 개꿀이? 둘다 죽었네. 아, 역시 싸움은 둘이서 하고 모든 이득은 저 메카 백상아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 맛있겠다. 냠, 냠이. 일단 프로그나타도부터 먹어볼게요. 아이고, 고기 커가지고 먹기도 힘드네. 얘가 프로그나토돈한테 주고 짬밥이 아닌데? 잠깐만, 저거부터 먹어야겠다. 오, 이게 물에 닿으면 애들 다 죽더라고요. 와! 젠화한다! 냠냠냠냠. 순식간에 15레벨로 그랬는데! 오 마이 갓. 아니, 여기 메갈로돈 존이었구나. 아직 안 돼요. 15레벨로는 꼼짝도 안 해. 아, 이거 간장게장 또한입 컷이네. 일로 와봐. 냠. 야, 저 자식이 왜 여기까지 왔어? 이거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드네요. 형님 왔다. 여기 니들이 짱이라고 생각했어, 임마. 와봐. 일로. 어, 뭐야. 데미지 쎄, 쎄.
야호! 지금 저거 잡을 수 있을까? 아 아직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데미지가 좀 많이 딸리거든요. 아 뭐야 프로그네터도 저쪽에 온 거야. 암살 렛츠 고 렛츠 기릿 와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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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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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그네터는 너도 좀 많이 세구나. 아 여기 이제 메갈로돈 존이 아닌가요? 프로그네터돈 존으로 바뀌었나? 아니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이쪽에 있네. 좀 앞으로 가봐 임마. 그렇다면 빙하존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 또 향유고래까지. 향유 정도면은 속도가 느릴 것 같거든요. 뒤잡으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 향유고래 한번 물어 뜯어볼게요. 일단은 가기 전에 고기 개꿀 공짜 고기. 역시 항상 공짜는 기분이 좋아요. 아 좀 막 싹 다 물어뜯고 계시는구만 향유. 뒤 한번 잡습니다. 물어 제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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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17. 와 한 방에 데미지가 원펀맨이다 임마. 어딜 물려고 내 거야 건들지 마. 순식간에 27레벨로 성장한 메카 상어 향유. 넌 이제 내 도시락이야. 향유고래 맛집 어펀 뽀뽀뽀뽀이. 야 확실히 백상원이 세긴 세다. 20레벨만 찍어도 데미지가 상당하게 나오네. 헬로 와! 와! 한 번 물면은 150 데미지에 물어제끼는 힘이 물어제껴 물어제껴 계속 들어갑니다. 호이 짜짜짜 오케이! 야 향유한테 오길 잘했네. 당당하게 왕이 되어 귀환했다. 프로그나토든 어디 갔어? 얼씨구? 참치 먹방하고 있네. 너도 이제 곧 핵감이 될 거야 임마. 일로 와. 아우. 아니 이거 오늘 메갈로돈 잡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니 얘가 데미지는 센 대신에 몸이 약해가지고 진짜 정면으로 붙으면은 제가 질 확률이 좀 높아요. 오지마 이 자식아. 뭐야 갑자기 왜 어디 있다 튀어나온 거야 저 자식 저거. 간드 뭐라 제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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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와 그래 선빵 필승이야 임마. 와 오! 자 이제 프로그나 토돈까지 격파 완료했습니다. 세대를 교체해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메갈로돈 멸종시키고 저 백상아리가 상어계 일장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갈로돈 이 자식아 너는 그냥 조상일 뿐이야. 어? 일단 이렇게 싸워보고 안 되면은 100레벨 정도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티타니크 티스에 정신 팔려 있거든요 얘. 이때야 조심스럽게 뒤를 물겠습니다. 저 하나 둘 물어 제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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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 이 자식아. 오케이 우후 2000 데미지. 이렇게 해서 상어계 최강자는 백상아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크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봅시다. 일단 가볍게 100레벨부터 뚫어볼까요? 짜짜짜짜짜짜 100레벨로 뚫어봅시다. 오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네. 야 이제 진짜 뭔가 보스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저씨 이거 둘이 또 싸웠네. 난리 났어. 어 얘들 둘이 싸우다가 그냥 1타 2피 당하라 이 말이야. 오케이 사이좋게 지내 임마. 데미지 뭔데? 예? 거의 한 번 무는데 12000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어딜 어른 앞에서 싸우고 말이야. 어? 물어보라고. 와 데미지 진짜 정신 나갔네. 35000 데미지 뭔데? 일단 크기로 보면은 이미 백상아리가 귀여운 수준이 돼버렸어요 이제.
와, 진짜 최종 병기 그 자체가 되어버린 메카 백상아리에요. 뻥. 한 방당 16만. 이거 메갈로도 이제 살코기가 완전히 이제 분해가 되어버리네. 자, 오늘 여기서 피딩으로 메카 백상아리 한번 또 재미있게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멋있게 한번 키워봤습니다. 일단은 스킨이 간지가 나니까 훨씬 더 뭐랄까 몰입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